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은 자, 며칠부터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그러니까 마지막 주죠.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와 같이 해서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잘 보는 방법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전방TV에서 제가 방송하는 운세하고 그리고 타로 뉴스에서 제가 또 전해드리는 요 별자리별 타로 운세 방송하고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세에 자신의 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두 개를 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9일에서 8일 4일 사이가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굉장히 많죠. 어떤 일이냐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휴가도 갈 테고 자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행복한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별은 지금 지난 23일부로 태양이 사자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별자리 사자자리이신 분들이 어떤 주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사자자리에 태양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7월 28일부로 자 찍고 있는 지금이죠. 일요일부로 어떤 좋은 행성이 사자자리에 또 같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금성이에요. 금성. 자 그래서 금성은 사랑의 별이죠. 그래서 금성이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사람 연애나 사랑이나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기운이나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이번 달에는 이번에 휴가 기간에는 사랑의 기운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간에 우리가 하면 좋은 것은 8월 1일 날 신월이 있습니다. 자 신월이라는 것은 먹통달을 의미하죠. 달이 있으나 달이 없는 것처럼 어떤 보이는 날이 신월이거든요. 그러면 신월은 8월 1일에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그 신월도 사실은 사자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사자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8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사실은 신월 기도를 하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월 기도의 방법은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이 혹시나 듣고 계신 분 중이라면 소원을 적으세요. 한 3개 정도 적어가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3개 정도를 적어서 3일간 자 달이 뜬다 싶은 시간에 자 달이 실제로 떠지는 않겠죠. 왜? 먹통달이기 때문에 떠지는 않는데 그 시간에 3개 적은 것을 읽으세요. 한 10분간 읽으면 됩니다.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눈으로 읽어도 좋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읽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영향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달은 인간의 무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크죠.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감정, 그리고 약간 음적인 기운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지구라는 행성과 가장 가까운 것이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월의 기도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 내가 입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승진하고 싶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신월의 기도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나중에 제가 만월이 되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 날 신월이 일어난다가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자 자리 안에 뭐가 같이 들어있냐면 금성이랑 화성이랑 태양이랑 자 그리고 지금 수성이 역행하고 있기는 한데 수성이 역행해서 지금 계자리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8월 4일이 되게 되면 자 수성의 역행이 또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쌍둥이 자리나 처녀 자리 분들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수성이 역행이 8월 4일 날 멈추게 된다고 보면 이제 뭔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지금 사자 자리 안에 행성들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성과 또한 화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애정에 관한 상황이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싱글로 계신 분들은 괜찮다. 싱글로 계신 분들은 휴가지에 사람 만나면 좋죠. 그러니까 싱글로 계신 분들은 휴가지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도 좋고 어쨌든 연애운이 상승이 많이 되는 거다 되는데 자 그런데 만나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떤 연애에 대해서 자 조심합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의 계절이다 뜨거운 계절이다가 되니까 자 이번 한 주가 수성의 역행도 멈추게 되고 자 그리고 8월 11일이 되게 되면 지금 목성이 역행을 멈추면서 이제 순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뭐가 지지하게 좀 힘들게 만들었던 사수자리 분들 자 그분들은 또한 이제 운이 훨씬 더 순조롭게 갈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8월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화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어쨌든 사자자리에 있을 금성과 화성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자 화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고 자 그리고 더워서 서로에게 화내지 말자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8월을 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상하게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7월 마지막 별자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별자리 운들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7월 29일에서 8월 4일까지는 자 즐겁고 정말 행복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열심히 신나게 자 비는 오고 좀 찝찝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한번 우리가 살아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요 그 별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는 그리고 제가 요 들고 읽어드리는 거는 저희 제 타로 뉴스 블로그에 지금 운세를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분들은 타로 뉴스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자리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자리는 이번 주에 어떠냐면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자. 남들이 나에게 트집 잡을 수 있지만 웃으면서 받아 넘기자. 그리고 작은 일에 신경 쓰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흘러가는 대로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양자리들 이번 주에 어떻게 하자? 좀 대범하자. 아시겠죠? 소심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연인 있으신 분들은 연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리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자. 잘라먹지 말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자 1일과 2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카메라 자 들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소는 펜션. 여행이 좋은 거죠 지금. 그리고 행운의 색깔은 네이비. 자 푸른 색깔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하나를 지니시던 속으로 입으시던 속옷으로 입으시든 아니면 원석을 하나 지니시던 하시게 되면 자 네이비 색깔이 긍정적인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살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세 장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양자리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와 과정과 조언과 자 양자리 분들은 여기 보면 토끼묘자가 나왔고 여기에 말마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넉사자가 나왔어요. 넉사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번 주는 양자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긍정적이냐면 우선은 말마자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달리고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토끼 묘자가 뜻기 때문에 예쁘게 하면 좋아요. 토끼는 이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쁘게 해서 그리고 열심히 어디를 다니시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말처럼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토끼 묘자 아까 말씀드렸죠. 리본 같이 생겼죠. 그러므로 해서 이게 예쁘게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주변의 말에 말을 주변의 사람들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기울인다. 자, 그리고 이 토끼 묘자는 있잖아요. 알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끼 묘자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 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냐면 그 뭡니까? 사랑의 짝사랑, 짝사랑하는 기운이 이 카드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쁘게 하고 있기는 하나, 약간 짝사랑하는 기운이 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열심히 살 것 같다. 열심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조언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자, 휴가를 가더라도, 어떤 공간이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 우리가 휴양림이라든지 사람이 적은 공간이 있고 사람이 많은 공간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람이 조금 많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그런 공간으로 제 생각에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넉사자의 의미도 이 작은 공간 안에 사람을 많이 집어넣어서 뭔가가 서로 반목할 수 있다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자, 그래서 양자리 이번 운세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목하지 마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거냐면 활동적인 공간으로 가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시되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 자, 그렇게 됩니다. 예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황소자리 분들이죠. 자, 황소자리 분들은 이게 조금 이번 주가 사실은 제가 읽어보니까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황소자리 분들께서 유심히 들으세요. 자,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보자. 그러면 누굴 만난다? 뜻밖의 기인을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8월 달이 아마 금성이 지금 사자 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 황소 자리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성의 주인은 황소 자리들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자. 그리고 너의 황소 자리 분들에게 좋은 변화가 온다. 이래 됩니다.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애정으로 봤을 때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자. 연인이랑 싸우지 않게 조심하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성이 왜 화성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 버리고 새 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란 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자, 겪지 말고 어쨌든 있는 연인을 자, 다정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행운의 날짜는 31일과 3일. 자, 그리고 물건은 손거울, 이쁘게 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장소는 번화가, 그리고 색깔은 오렌지 색깔입니다. 오렌지 색깔. 자, 그 다음에 자 황소자리가 이번 주에 자 어떻게 살면 좋은가. 하고 제가 여기서 반장을 뽑겠습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이 이번 주 진짜 좋은 게 많이 뽑았어요. 자, 용진자 보이시죠? 용진자. 자, 이거는 이게 지금 녹이죠? 이게 녹. 그리고 또 이게 무자거든요. 무자.
이게 청간 무자거든요. 무자. 자, 그래서 용진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꽉 차서 그 안에가 굉장히 긍정적인 운으로 와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이 지금 녹자도 어떤 거냐면 약간 하늘의 어떤 1월 성신에 거기에 뭔가 행운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복을 받는 어떤 카드예요. 이 카드가. 자, 그래서 용진자도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품은 카드고 거기에 과정도 지금 또 긍정의 에너지인 어떤 녹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돈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행복한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글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하늘에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 하늘을 보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게 황소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상당한 행운이 있다. 자, 그리고 운명을 믿어보자. 그리고 운명에 해서 운명의 흐름대로 한번 맡겨보자라는 게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함을 가져야 돼요. 선함. 선함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언으로 보면 이게 청간무자가 뜻기 때문에 청간무자는 굉장히 무르익은 글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에너지가 빠질 수 있어요. 자, 늙어서 에너지가 빠질 수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에너지를 가지자. 열정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자, 그리고 정시와 관련이 있다고 제 정화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시와 관련이 있고 뜨거움과 관련이 있고 그 에너지를 보충하시게 되면 이번 주가 더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이번에 꽉 차고 그리고 운명의 어떤 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번 주 복이 굉장히 가득한 한 주다. 근데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하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쌍둥이 자리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는 자신을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서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자.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자. 뭘 보여줘야 된다? 나의 자신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되면 이번 주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자. 원래 만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맥과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 자, 그리고 불필요한 다툼은 하지 말자. 이게 지금 화성하고 금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인끼리 다툴 수 있겠죠. 그래서 다들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거지만 들어보면 아실 거지만 계략적으로 별자리들이 다 운이 좋아요. 이번 주가. 자, 그래서 연애 그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30일과 2일 그리고 물건은 교통카드 그다음에 장소는 수영장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그러면 운동회란 뜻이겠죠. 그다음에 색상은 자주색이 어떤 행운의 색깔입니다. 자,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이번 주를 어떻게 살면 좋을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진짜로 약간 싸움수가 떴어요. 싸움수가 떠가지고 이게 지금 여덟 팔자고 이게 재앙재자고 요게 자 갑목자거든요. 갑목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 물과 불이 다투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갑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덟 팔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덟 팔자가 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서로 다투거나 그런 운이 있는 카드가 되죠. 그리고 재앙재자도 위에는 물이고 밑에는 불이기 때문에 물과 불이 또한 다투는 모습이죠. 그리고 갑목자도 갑목자는 어떤 시작의 기운이 강한 글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요거를 조합해 보면은
그 결과로 봤을 때 물과 불이 이렇게 다투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럼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된다? 물조심, 불조심 우선은 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운데 어떻게 합니까? 열이 훅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 안 내기 위해서 어쨌든 조심하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가시는 분들 있죠. 어디 먼데 운전을 해 가시거나 그리고 휴가지를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물조심, 불조심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조심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재앙지역자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옮겨 가실 때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하나는 시작하는 기쁨이 있다. 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기쁨이 갑목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기쁨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여덟 팔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덟 팔자는 무슨 뜻이냐면 여덟 팔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자, 들어오는 거는 적고 나가는 게 많은 글자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지출을 좀 줄이자. 가 되고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옆 사람과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물조심, 불조심, 차 조심하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뭔가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 반목하지 말자. 자, 그리고 지출도 좀 줄이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차 조심 좀 합시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죠. 자, 개자리. 자, 개자리는 이번에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자, 개자리는 시작을 잘하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첫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자. 자, 그러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자, 개자리는 이번에 시작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연애운은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자. 그리고 적당한 밀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말자. 아시겠죠?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2일과 4일. 그리고 물건은 보양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자, 기력도 보충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소는 맛집. 그리고 색깔은 베이지. 베이지 색깔. 아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개자리들은 좋다고 하네요. 자, 개자리들 이번에 어떻게 해보자? 시작해보자. 라는 어떤 별자리의 어떤 운세는 시작해보자. 자, 그리고 연애운은 솔직하게 표현하자. 너무 끌려다니지 말자. 자, 그거 떴습니다. 자, 그러면 개자리들, 개자리 분들이 어떻게 살면 좋은가를 제가 또 세 장으로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 별자리하고 똑같은 걸 제가 뽑았어요. 넉사자까지. 제가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그래서 아까 양자리하고 똑같은 걸 뽑았죠. 자, 어여쁘게 하고 조심지로 여행 가자. 그리고 서로 반목하지 말자. 양자리하고 제가 똑같은 걸 뽑았어요. 그래서 토끼 묘자는 어여쁜 거죠. 어여쁜 건데 아까 이게 또 하나는 눈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짝사랑일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 품고 약간 짝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귀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나무 말에 엄청 귀를 이렇게 팔랑귀죠. 이상이 팔랑귀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해서 나무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휘둘리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여쁘게 또 리본처럼 예쁘니까 어여쁘게 하자. 그리고 짝사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무 팔랑귀 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말맞자이기 때문에, 자, 활동적으로 움직이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자. 사고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반목하지는 말자. 여러 가지 의견으로서 서로 싸우지 말자. 넉사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여행을 가시되 번화가로 가시고, 거기에 너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 활동적으로 보내시고 자 그리고 사람들과 화합하시게 되면 이번 주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양자리에서 개자리까지를 자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뒤에 거는
자, 뒤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